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ESL Library Everyday Dialogue를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어 회화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약 50개의 강의로 되어 있으며 이 강의를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2, 3개월만 공부하시면은 미국에서 생활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수준의 그런 다이얼로그를 갖다가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고 그 첫 시간에 배울 내용은 Making Introduction입니다. Making Introduction은 Introduction은 소개하는 거죠. Making, 소개를 만든다. 이것은 소개하기입니다. 소개하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A한테 B나 C를 소개하는 그런 소개하기에 대한 그런 다이얼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내용이 이런 커뮤니티, 즉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생활하는 공동 생활할 때 필요한 그런 영어고 1A라는 것은 1이라는 건 수준을 얘기합니다. 근데 초급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A, B는 순서니까요. 1, 2, 3, 4. 그 다음에 여기 beginning, low, intermediate. beginning이라는 게 초급 내지, 그 다음에 중하급 정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는 것을 앞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making introduction의 dialogue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이얼로그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선 여기 먼저 여기 vocabulary 어휘가 나왔는데요. 어떤 다이얼로그를 하려면 그 다이얼로그 분야에 필요한 그런 어휘들이 있죠. 그것을 영어로 우선 뭐라고 하는지 그 어휘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휘에 대한 복습을 어휘에 대한 그 학습을 먼저 하고 그 어휘를 활용하는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휘를 공부하는 소위 pre-reading vocabulary 되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각 어휘를 설명하는 영어의 설명이 쭉 순서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설명에 해당하는 영어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데 아래에 알파벳 순서로 나와 있으니까 찾기 쉽게 그러니까 A, B, C, D 해가지고 U까지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나와 있으니까 위에서 예를 들어서 A person I study with라는 그런 단어가 영어로 무엇인가를 아래에서 찾아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이 아래에 나와 있는 단어 대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닐 거니까요. 공부하시는 분들을 그런 어휘를 갖다가 하나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밑에 나와 있는 어휘를 잠깐 살펴보고 이걸 영어로 설명하고 매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unt가 있죠. A-U-N-N-T aunt. aunt가 아니고 aunt. aunt는 영국식 발음입니다. 미국식 발음은 aunt죠. a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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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뭘 얘기합니까? aunt는 예, uncle. uncle은 삼촌이죠. 삼촌. aunt는 이제 숙모랄지 이모랄지 자기하고 삼촌인 삼촌 관계에 있는 그런 여인들을 얘기할 때 aunt라고 합니다. 숙모, 그 다음에 고모, 이모 이런 걸 aunt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classmate, classmate, class는 학급이죠. mate는 친구입니다. 학급 친구 우리가 급우라고 그러죠. 급우, 학급의 친구, 급우. 그걸 classmate. He is my classmate. 쟤는 내 급우야. 우리 반 친구야. 반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colleague. colleague는 동료입니다. 동료. 회사, 같은 회사에 다니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colleague. colleague라고 하죠. 그 다음에 cousin. cousin. cousin은 사촌이죠. 사촌. 사촌을 갖다가 cousin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father-i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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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her는 아버지고 in-law, 법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는 아닌데
법적으로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시아버지는 남편의 아버지인데 남편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죠. 그런데 남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남편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father in law가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제 mother in law가 되겠죠. 시아버지, father in law. 그런데 이제 father in law가 아니고 장인 장모도 사실은 father in law, mother in law죠. 그런데 장인 장모도 father in law, mother in law지만 한국에서는 장인 장모를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약간 차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장인 장모라는 별도의 용어를 쓰지만은 영어에서는 father in law가 장인도 되고 시아버지도 되고 mother in law가 장모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건 이제 fiancé, fiancé라는 건 우리도 fiancé라고 얘기하죠? fiancé,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자기 애인으로 뭐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람들 갖다 fiancé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어 발음이죠. fiancé. mother in law는 father in law 마찬가지로 어머니인데 법적인 어머니, 시어머니를 mother in law라고 그러고요. neighbor는 이웃사람들. 사실은 이웃사촌이라고도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보다 낫다 해서 주변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 이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nephew는 조카. 아, niece는 조카딸, 진려라고 그러죠. 진려, niece. 그 다음에 roommate, mate는 아까 친구라고 그랬죠. room. room이라는 건 방, 방의 친구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하고 방을 같이 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대개 미국에 가면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죠. 기숙사에 들어가서 한 방에 둘이나 셋이 있을 때는 그 같이 방을 쓰는 사람들을 roommate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나눠 쓰는 사람도 이렇게 roommate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uncle, uncle은 이제 삼촌, 아저씨 또는 삼촌. 삼촌을 갖다가 외삼촌, 삼촌 다 구분 없이 삼촌을 갖다 uncle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조건이 한번 발음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aunt, aunt, classmate, classmate. 클래스메이트의 CL발음 때문에 클래스메이트가 아니라 클래스메이트입니다. 그래 클을 발음할 때는 혀를 갖다가 윗 입술 천장 밑에다가 대고 그다음에 클 그러니까 클 이렇게 되면 크가 아니고 클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메이트 colleague. colleague, cousin, father-in-law, fiancé, F 발음이요, fiancé, F 입술을 물고, fiancé, mother-in-law, mother-in-law. 이 mother의 발음도 th 발음으로 해야 됩니다. mother-in-law. mother-in-law가 아니라 mother-in-law. neighbor. nephew. niece. roommate, uncle. 그럼 이게 영어로 뭐 어떻게 이 단어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A번은 a person study with, a person, 사람이죠? 어떤 사람인데 I study with, 나하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 그렇죠? 나하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밑에 찾아보시죠. 여기
여기 있죠? 클래스메이트죠? 나하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을 클래스메이트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my mother's brother, 어머니의 남동생. 어머니의 남동생을 한국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외삼촌이라고 그러죠? 외삼촌. 영어는 외삼촌이든지 그냥 삼촌이든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삼촌입니다. 삼촌을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네, 뷰니스. 아, 제일 끝에 있습니다. uncle. uncle이라고 그랬죠? 다음에 a person I live beside. 주변에 사는 사람들. 내가 사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이웃이라고 그러죠? 이웃이라고. 아, 이웃. 이웃은 영어로 아, neighbor라고 그랬죠? neighbor. 이웃. 그다음에 my husband's mother. 아, 내 남편의 어머니. 내 남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근데 시어머니건 장모건 전부 다 그것은 영어로 mother인데 법적인 mother이기 때문에 mother-in-law라고 그랬죠. 여기 mother-in-law가 어디 있죠? 아, 여기네. mother-in-law. 그 다음에 a person I am engaged to marry. 결혼을 하자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 약혼의 engagement가 약혼이죠. 약혼한 사람, 약혼자, 약혼자라는 말이죠. 약혼자는 영어로 fiancé라고 했죠. 다음 my uncle's daughter, uncle, 삼촌의 딸이면 뭐가 되래? 삼촌의 딸이면 사촌이 되겠죠? 사촌이 cousin이라고 그랬죠. cousin, 아, 여기 있습니다. cousin. My sister's son, 누이의 아들. 누이의 아들이 뭐가 되나요? 조카가 되겠죠? 조카. 조카는 영어로 nephew라고 그랬죠? nephew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person I share my apartment with. 나하고 아파트먼트를 share, 나누어 쓴다, 같이 쓴다는 얘기죠? 나하고 아파트를 같이 쓰는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roommate라고 그랬죠. roommate. My mother's sister, 어머니의 누이. 어머니의 누이는 뭔가? aunt라고 그랬죠. aunt. 다음에, a person I work with,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죠. 동료는 영어로 colleague라고 그랬죠. colleague. My brother's daughter. 내 동생의 딸. 내 동생의 딸은 뭐라고 그러는가요? niece라고 그랬죠. niece. 질녀라고 그러죠. niece. 여조카. niece. My husband's father.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 father-in-law. 이 위에 설명을 보고 그것이 한국말로는 뭐고 영어로는 무엇인가 머리에 이렇게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런 영어 단어들, 이 다이아로그에 쓰는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안 보고 자기들이 쓸 수 있어야,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unt, classmate, colleague, cousin, 10개를 갖다가 이게 전부 다 10,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입니다. 12개. 12단어를 갖다가, 12단어를 거침없이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writing을 할 수 있도록, reading 뿐만 아니라, writing하고, 그 뜻도 알고, 위에 있는 게 뜻이죠. meaning. 그 뜻도 알고, 그 다음에, 단어를 발음도 하고, 그 다음에, 글자로 쓸 수도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넷 강의, 줄여서 인강이라고 또는 온라인 강의라고 그러죠.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이렇게 한번 설명한 것들을 갖다 자기가 이해가 됐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또 반복해서 들으면 되니까요.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복습을 다시 할 때도 들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강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이런 단어들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이얼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에이미하고 찰리, 리차드 세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에이미가 얘기합니다. 찰리 부르는 거죠. 찰리 부를 때는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찰리 우리는 영수야, 철수 이름만 부르지 않고 철수야 이렇게 야를 붙이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찰리. 그런데 영어에서 이름 부를 때 뭘 부르냐면 대개 first name 이름을 부릅니다. 성을 부르지 않고. 그래서 찰리 케네디라고 그러면은 케네디라는 게 찰리 앞에 있는 first name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대개 부르고 이것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밑에 사람 친구 전부 다 이름으로 이렇게 동성명호로는 그런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뭐 동방 에이지국의 생각하면 어른하고 애를 구별 못하는 게 되겠지만 영어로는 그런 구별이 없으니까요.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찰리. 그냥 우리가 철수 이렇게 부르듯이 찰리 하면 되는 겁니다. I'd like you.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I'd는 I would. would를 I'd라고 그러죠. I'd like you.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To meet my roommate. 내 룸메이트를 만났으면 좋겠다. 뭔 얘기입니까? 내 룸메이트를 소개할게 그 말입니다. I'd like you to meet my roommate. 내 룸메이트를 소개할게. 그 룸메이트가 누구냐면 리차드. 내 룸메이트 리차드를 소개할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Charlie, I'd like you to meet my roommate Richard.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로 할 때는 주어권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은 다음에는 눈을 감고 Charlie, I'd like to meet my roommate Richard. 이렇게 눈을 감고 술술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블라블라라는 말을 많이 쓸 건데요. 블라블라라는 것은 어쩌구저쩌구 하는 것입니다. 어쩌구저쩌구. 그러니까 뭔 말을 사이에 집어넣어야 될 때 여기 어떤 말인가가 들어간다 할 때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Charlie, I'd like you to meet my roommate 블라블라 하면 내 룸메이트 누구를 만나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블라블라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니까 찰리가 Hello, Richard. 지금 소개받았죠? 리차드를. 그러니까 Hello, Richard. 안녕, 리차드. Hello, 안녕, 리차드. 아, Hello는 그냥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Hi, 이런 거죠. Hello, Richard. It's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만나게 되어서 좋다. 반갑다, 그 말이죠. 우리 한국말로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It's nice to meet you. I'm Amy's brother Charlie.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죠. 아까 에이미가 리차드한테 소개를 했으니까 자기가 리차드한테 자기가 누군가를 얘기하죠. I'm Amy's brother. 나는 에이미의 동생이야. 에이미의 남동생이야. 그리고 찰리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I'm Amy's brother, Charlie. Charlie, 나는 에이미의 남동생이야. 그러니까 리차드가 Hi, Charlie. 안녕, Charlie. Charlie. 그냥 Hi는 안녕이라는 뜻도 있고 그냥 Charlie. 한국말로는 그러겠죠? Charlie. I'm very pleased to meet you. I'm very pleased. 기쁘다 그 말이죠. 매우 기쁘다. To meet you. 너를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냥 한국말로는 그냥 반갑습니다. 찰리 반가워. 친구 같으면은 찰리 반가워. Amy has told me about you. 에이미가 너에 대해서 얘기했어. 에이미가 네 얘기를 많이 했어 그 말이죠. Amy told me about you. 에이미가 너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 그 말이죠. Amy has told me about you. 찰리가 Amy has told me all about you.
에미가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했다니까 여러 가지 것을 너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에미가 리차드한테는 찰리한테는 리차드에 대한 얘기를 그 전에 만나서 내 친구 찰리가 있는데 내 친구 리차드가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내 동생은 내 동생은 헬로 리차드 내 동생 내 동생은 찰리고 내 동생은 찰리고 내 친구는 리차드고 뭐 이런 얘기를 전에 많이 했다는 얘기죠.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I've been looking forward to. I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다. 학습 고대하고 있었다. To meeting you. 너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너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겠죠. 오랫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에이미가 얘기를 했으니까 리차드에서 찰리에 대해서 리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찰리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에이미는 이제 둘이 소개를 시키니까 찰리하고 리차드 인사를 했죠. 인사를 했으니까 에이미는 Well, 자, now that you've finally met, 결국 최종적으로 만났네. 드디어 만났네. 그러죠. 한국말로는. 드디어, 너희들 드디어 만나게 됐다. 그 말이죠. 너희들 드디어 만났네.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Why don't we? 이렇게 하면 어때? 할 때, why를, why don't를 합니다. Why don't we sit down? 앉으면 어때? 그 말이죠. Why don't we go? 가면 어때? Why don't we run? 달리면 어때? Why don't we sleep? 자면 어때? 이렇게 Why don't we? 그래서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우리 앉아서 커피나 마시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Why don't we sit down? 할 때 Why don't we sit down?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모든 다이얼로그는 전부 다 물 흐르듯이 붙여서 해야 됩니다. 마치 why don't we sit down을 붙여서든지 why don't we sit down, don't we sit down이 아니라 don't we sit down,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그러니까 리차드가 sounds great, sounds great는 sounds는 그렇게 들린다, 소리가 그런 소리로 들린다, great 아주 위대한 소리로 들린다. 그러니까 매우 좋지, 좋고 말고 아주 좋지 하는 것을 sounds great라고 합니다. 그냥 뭘 외칠 때 그 영어의 그냥 그런 문어적 해석이 아니고 sounds great, 들린다, 위대하게 들린다가 아니라 sounds great 하면은 아주 좋지, 좋고 말고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Sounds great, sounds good, sounds great. 예. 그러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harlie, I'd like to meet my roommate Richard. 좀 길어서 힘들으면 나눕시다. I'd like you to meet my roommate Richard. I'd like to meet my roommate. I'd like you to meet my roommate, Richard. Hello, Richard. Hello, Richard. It's nice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I'm Amy's brother, Charlie. I'm Amy's brother, Charlie. 이제 길지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Hello, Richard. It's nice to meet you. I'm Amy's brother, Charlie. 너무 길면 가운데 nice to meet you 해서 잠깐 숨을 돌리고 다음 문장을 해야 되죠. Hello, Richard. It's nice to meet you. 숨을 잠깐 돌리고 I'm Amy's brother, Charlie. 이렇게 나눠설 수도 있겠죠. Hello, Richard. It's nice to meet you. I'm Amy's brother, Charlie.
Hi, Charlie. I'm very pleased to meet you. 같이요. Hi, Charlie. I'm very pleased to meet you. 에임 has told me about you. 에임 has told me about you. 다음에 찰리요. 에임 has told me all about you. All about you. 내에 대해서 뭐 많은 것을 얘기했어. 모든 걸 다 얘기했어. 에임 has told me all about you.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이 전체가 문장이 길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긴 문장을 할 때는 가운데 잠깐 쉬는 듯하고 다음 문장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Amy has told me all about you. 잠깐 쉬고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이것은 눈을 감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Amy has told me all about you. Amy has told me all about you.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이렇게 눈을 감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길면은 짧게 나누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붙여서 더 길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전체를 갖다가 Amy has told me all about you.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한 시간 이번 시간에 공부해서 안 되면은 다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꺼놓고 반복해서 자기가 발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게는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에임 역할하는 사람, 찰 역할하는 사람, 리차드 역할하는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서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교대적으로 연습을 하면은 이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익힐 수가 있죠. 마지막에 well 자 그래서 well now that you've finally met 결국 만났네. Well now that you've finally met. Well now that you've finally met.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좀 천천히 발음은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고요. 그걸 빨리 발음은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Sit down, sit down, here, sit down 이렇게 돼. 마치 sit down 하는 것처럼요. Why don't we sit down?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Sounds great. Sounds great. 됐죠? 그러면 제가 에이미하고 리차드 역할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에이미하고 리차드. 여러분이 찰리 역할을 한번 해보십시오. Charlie, I'd like to meet my roommate Richard. Hi, Charlie. I'm very pleased to meet you. Amy has told me about you. Well, now that you've finally met,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Yeah. 그럼 이번엔 여러분이 에이미 역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미하고, 에이미하고, 누구 올까요? 에이미 역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이미. 헬로, 리처드. It's nice to meet you. I'm Amy's brother, Charlie. Hi, Charlie. I'm very pleased to meet you. Amy has told me about you. Amy has told me all about you.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Sounds great. 자, 이 문장, 세 사람이 하는 이 다이얼로그를 갖다가, 다이얼로그는 되게, 둘이 하는 게 다이얼로그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이 등장해서 다이얼로그를 하니까요. 이 다이얼로그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익히시거나, 어떤 거죠? 수거적으로. It's nice to meet you는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냥 It's nice to meet you. I'm pleased to meet you. 이렇게. 입에 딱 붙여서 반갑습니다 하면 그냥 It's nice to meet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좋지 좋고 말고 하면 Sounds great, sounds good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냥 그때가 되면 그 말을 하게 돼 있는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특히 잘 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다이얼로그를 가지고 어떻게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Speaking은 practice 몇 가지 문장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블라블라 뭔가를 대신 집어넣어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Charlie, I'd like to meet Charlie 누구를 소개할게 그 말이죠. I'd like you 네가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어. 그게 I'd like you to meet 누구를 만나보지 그래 하는 거니까 Charlie, I'd like to meet 예를 들어서 my husband 블라블라 하는데 my husband을 낸다고 그러면요. 내가 my husband 하면 여러분은 Charlie, I'd like you to meet my husban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my son 하면 Charlie, I'd like you to meet my son 이렇게 대신 집어넣으면서 대체해가면서 그 I'd like you to meet라는 그런 문장을 입에 익히고 머리에 익히고 마음에 익히고 습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Charlie, I'd like to meet you. My husband. 여러분이 Charlie, I'd like to meet you, my husband. 이렇게 하셔야 되죠. My son. Charlie, I'd like you to meet my son. 하셨습니까? My colleague. 마이 프렌드 마이 피앙세 Charlie, I'd like you to meet my fiance 라고 하셔야죠. 그 다음에 사람을 소개할 때 I'd like you to meet 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Charlie, let me introduce you to 너에게 누구를 소개하게 하라 그러죠. 너에게 누구를 소개할게 이렇게 I'd like you to meet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Let me introduce you 너한테 소개할게 to 네, 너를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너를 누구한테 소개할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Charlie, let me introduce you to my uncle. 너를 내 삼촌한테 소개할게. 아저씨, 삼촌한테 소개할게. 말이죠? Charlie, let me introduce you to my uncle. 다음에 앞에 수거들 단어들 배울 때 vocabulary 배웠죠? It's my nephew. 내 조카한테 너를 소개할게.
Charlie, let me introduce you to my nephew. My grandfather. Grandfather. 라고 하고, grandfather라고 그러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grandmother. Grandmother. My grandfather. Charlie, let me introduce you to my grandfather. 비슷한 걸로 my mother-in-law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my wife. 자리, let me introduce you to my wif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I'd like you to meet 이와 같은 뜻으로 Charlie, I want you to meet. 너한테 원한다. 누구를 만나길 원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시켜줄게. 누구를 만나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누구를 소개시켜줄게. Charlie, I want you to meet my daughter. 내 딸을 만나봐. 내 딸을 만나보지 그래. 이게 내 딸이야. 한국 사람 그러겠죠? 이게 내 딸이야. 그럼 뭐 this is my daughter라고. 아, hi, Charlie, this is my daughte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관용적으로 Charlie, I want you to meet my daughter. 내 딸을 만나, 내 딸을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My boyfriend, 내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어떤 남자한테 내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그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겠네. Charlie, I want you to meet my boyfriend. 자기가 boyfriend인 줄 알았더니. 네. My neighbor, neighbor, 이웃이죠? 네, 이웃을 소개시켜줄게. Charlie, I want you to meet, blah, blah, 에? My neighbor를 넣으시면 됩니다. 또, blah, blah에 my cousin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My cousin. Charlie, I want you to meet my cousin. My aunt. Charlie, I want you to meet my aunt. My niece. Charlie, I want you to meet my niece. 됐죠? 아, 이런 스피킹 프랙티스 할 때 그 빈자리 블라블라 빈자리에 블라블라를 넣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단어가 주어지면은 그 단어를 대체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앞에 있는 문장 즉 I'd like to meet랄지 let me introduce you to랄지 I want you to meet랄지 하는 것이 머리에 새겨지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걸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Hello, Richard. 이건 뭐, 쉽죠? 아, 안녕, Richard. 안녕. 어이, 어이, 아, Richard. 그러면, 어이, 아, 전라도에서 이제, 어메, Richard라고도 하죠. 어이, Richard. 또는, 안녕, Richard. 이제 만나서 친구끼리 하는 얘기죠. 어이, Richard. 이렇게. 이제, hello는 좀 더, 안녕. 좀 더 형식적으로 오는 것이고 더 간단히 하려면 Hi, Hey, Hi는 Hi, 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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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이런 식이죠. Hi, Richard. 그 다음에 How do you do, Richard가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How do you do라는 것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소개를 하면은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How do you do, How do you do, How are you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 하는 얘기고 how are you는 how do you do는 처음 만났을 때 소개를 시켜주면 상대방끼리 두 사람이 하는 게 how do you do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Richard 처음 뵙겠습니다 말이고요. 그럼 how do you do 하면 상대방도 how do you do 해야 되는데 그때 액센트가 다릅니다. 처음 사람은 how do you do 하고 두 번째 사람은 how do you do you do. 당신은, 당신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것이 관용적으로 how do you do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누구 A한테 this is Richard, this is Amy 이렇게 소개를 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서로 악수를 해가면서 How do you do? How do you do, Richard? 이렇게 얘기를 하고 How do you do? 두 번째 사람은 How do you do, Amy? 이렇게 How do you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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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do, Richard? 이제 그 리차드가 블라블라 예, 반복 연습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이제 다른 많은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뭐 에이미하면 Hello, Amy 하면 되고 Charlie하면 Hello, Charlie하면 되는 거고 몇 개 연습해 봅시다. Dennis, Hello, Dennis. George, Hi, George. Hoover. Hello, Hoover. Hi, Hoover. Kennedy. Hello, Kennedy. Hi, Kennedy. 이렇게요. 그 다음, It's nice to meet you.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건 입에 붙여서 그냥 언제든지 아무 때고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It's nice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너를 보게 되어서 반갑다가 아니고요. 반갑습니다.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그 말이죠. It's nice to meet you. 그래, 같은 표현으로. I'm glad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너를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에 건 너를 만나게 돼서 좋다. 너를 만나게 돼서 반갑다. 그 다음에 I'm happy는 너를 만나게 돼서 행복하다. 그 다음에 It's my pleasure to meet you. 너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다. 다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너를 만나서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It's nice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I'm happy to meet you. It's a pleasure to meet you. 제가 잊고 잠깐 쉬는 사이에 여러분은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서 해야 되고요. 그냥 속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리를 내서 어떤 경우는 너무 빨라서 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중에 반복할 기회가 있으니 그때 익힐 수 있도록 그러고 그게 입에 붙지 않으면은 이 동영상 강의를 잠깐 스톱 시켜놓고 왼쪽에 스톱 버튼이 있죠. 스톱 시켜놓고 우선 반복해가면서 It's nice to meet you. It's glad to meet you. I'm happy to meet you. It's a pleasure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연습을 자꾸 한 다음에 다시 예,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완전히 입에 익숙해질 때까지 머리에 마음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어를 갖다가 예,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해도 외국 사람들한테 회화가 안 되는 것은 그냥 책으로 읽는 것만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Hello, Richard. Hi, Richard. How do you do, Richard? 이거 쉽죠? It's glad to meet you. I'm happy to meet you. It's a glad to meet you.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 만나서 에이미가 would you like to meet Richard? This is Richard. 하면 이거 It's nice to meet you. 하면 되는데 It's nice to meet you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입에 붙질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입에 딱하니 붙어가지고 그걸 어떤 상황이 되면 그래서 그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야만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한 46강을 기본 과정을 만들 것인데요. 이 46강을 끝내면은 여러분은 미국에 와서 사는데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행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가서 3개월간 살고 오는데도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functional English라고 써요. 미국 시민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몇 개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미국 시민이 됐을 때 필요한 영어는 다시 제가 한 10강 정도 다시 만들 것이고요. 이 46강, ES Library, Dialogue, 이 46개는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미국 사람,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영어권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런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해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하면은 빠른 사람은 한 2개월, 보통 한 3개월,
아무리 늦어도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고 그래.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도 한 3, 4개월 정도면은 이 모든 문장들, 다이얼로그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마스터해서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영어 회화를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스피킹 프랙티스를 하겠습니다. Amy has told me all about you. Amy가 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얘기했다고 말하죠. Amy has told me about you. Amy가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 말을 이제 오리들 가면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다 얘기했다는 얘기고요. 그냥 얘기했다고 그럴 때면 Amy has told me about you. 너에 대해서 Amy가 너에 대해서 얘기했어. 어? 너에 대해서 그 전에 너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말이죠. Has told me. 예, has told me. 계속 지금까지 쭉한 얘기 왔으면 has been told. has been told라고 그러고요.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has told me about you. 이제 올이라는 건 뭐 그걸 자주 오고 여러 번 오고 여러 가지 것을 얘기했을 때 Amy has told me all about you.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Amy has told me all about you. That's 이것과 뭐 같은 의미로 Amy has told me so much about you. 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 줬어. 그 말이죠.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 줬어. 그 말이죠. Amy has told me so much. 아까는 all이었죠. 여기서 so much. 아주 맨날 만나면은 얘기하고 뭐 또 얘기하고 얘기해 주게 했을 때 Amy has told me so much about you. 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얘기해 줬어. 그 말이죠.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I've heard so much about it. 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게 똑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조금씩 말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블라블라가 지금 에임이니까 에임이 대신에 블라블라에 들어갈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걸 넣어가지고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Charlie. 여러분은 Charlie has told me all about you 해야죠. Dennis has told me so much about you 라든지 Dennis has told me all about you 라든지 또는 I've heard so much about you 라든지 Frank has told me all about you. 이런 식으로 누구 사람 이름을 넣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 보면은 그것이 입에 훨씬 잘 붙을 수 있죠. 명수 하면은 명수 has told me all about you. 진아 has told me all about you. 한국 사람이건 호세 멕시코 사람이건 가네코 일본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이 has told me all about you, has told me about you, has told me so much about you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을 소개시킬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 네가 그 사람이구나 그러면 I've been looking forward. 뭐라기를 고대했다 그 말이죠. I've been looking forward 뭐기를 to meeting 만나기를 I've been looking forward to going 가기를 응?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만나기를 meeting you 너를 만나기를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아 오랫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그걸 한국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냥 오랫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그걸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긴가요?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이제 함께 붙였어요.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그냥 천천히 한 거고요. 제대로 하면은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영어는 이제 이게 높낮이가 있으니까요. 그냥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한국말로는 그냥 오랫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뭐 오랫동안 좀 강세를 주긴 하지만은 오랫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톤이 거의 일정하죠. 오랫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이렇게 좀 높낮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외국 사람하고 완전하게 의사소통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그런 높낮이를 같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이렇게 해봤자 잘 통화가 안 되고 그러면 what?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이렇게 미국 사람이 하는 식으로 흉내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Well, now you've finally met. 아, 결국 만났네. 최종적으로 만났다고 말이죠. 얘기만 지금까지는 많이 들었는데, 아, 이제 만나게 됐네. 드디어 만나게 됐네. 그 말이죠. Now you've finally met. 그럼 둘 사람 소개시킨 다음에 그 두 사람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Now you've finally met. 이제 두 사람 만나게 됐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now you've finally been introduced. 이제 서로 소개가 됐네. 소개를 했죠? 이제 소개가 됐네. 서로 소개를 받았네. 서로 소개가 됐네. 소개를 받았네. Since you finally know each other.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알게 되죠? 이제 서로를 알게 됐으니. 그 다음에 뒤에는 블라블라. 뭘 할 것인가? 다음에 합시다. 블라블라. 뭘 할 것인가? 그렇게 됐으면 어떨 것이냐? Why don't we sit down? 왜 우리 앉아갖고 have a coffee? 커피 마시면 어때? 다이아로그에서 그렇게 했었죠? Now you've finally been introduced.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이렇게요.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Well, now you've finally met. Well, now you've finally met. 다음 거요. Now you've finally been introduced. Now you've finally been introduced. Since you finally know each other. 그렇게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 부분에 들어갈 것이죠. Now you've finally met 했으니까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우리 앉아서 커피나 마시면 어때? 그 말이죠. Why don't we? 이거 하면 어때? 그 말이죠. Why don't we go to movie? 영화나 보면 어때? Why don't we have a cup of tea? 차나 마시면 어때? Why don't we? Why don't we? Why don't we를 입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Why don't we? Why don't we? Why don't we what? Why don't we sit down? Why don't we go? Why don't we? Why don't we run? Jogging. 아무거나 다 why don't we 붙일 수 있으니까요.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이걸 그냥 발음할 때는 sit down and가 아니라 and have a coffee 이렇게.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실제 발음할 때는 사람들이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그러더니 뭐뭐 하자 할 때는 let's 가자 let's go 그러죠 let's go 가자 let's sleep 자자 let's go let's sit down 앉자 and have a cup of coffee and have coffee라고 해서 뭐 뜻은 통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커피를 마셔 올 때는 Have a cup of coffee라고 이렇게. Have a cup of coffee 이렇게. Glass of water. Let's drink water라고도 할 수 있죠. Let's drink a glass of water. Glass of water 이렇게. Have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하면 어때? 커피 한 잔 하면 어때? How about we sit down? 우리 앉아서 and have a chat. 잡담이나 하면 어때? Chat. 채팅한다고 그러죠? 채팅한다고. 예, 잡담하는 겁니다. Chat. Chat. 여기 블라블라에 지금 예, 커피가 들어갔습니다. 커피. 이제 커피 말고 다른 것을 다른 걸 이제 마시거나 먹거나 할 경우에 else 쿠키, 쿠키를 먹으면 어때? 과자나 먹으면 어때? 비스켓, 브레드, 토스트, 토스트 먹으면 어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레드 하면 why don't you sit down and have a bread? 아, 우리 앉아서 빵이나 먹자. 이렇게요. 자, 쿠키. why don't you sit down and have a cookie 했습니까? 자, 토스트.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toast?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sounds great 그냥 이라고 그랬죠 그냥 sounds great. 아 좋지 좋고 말고 하는 거죠. Sounds great. 아 매우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네. 그러세 막 하는 거지. 그냥 그보다 great보다 좀 더 낮은 단계는 sounds good. 좋네. 그러지 그러자 그러자 sounds good. 그러자 그렇게 없애. 좋지? 하는 거고. That's a good idea. 아, 그 좋은 생각이네. 그 말이 좋은 생각이네. 아, 좋은 생각이지. 좋은 생각이야. 아, I'd like that.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죠. 좋지? 예. 난 좋지. 나는 좋아. 나는 좋아. 그 말이죠. I'd like that. 자, 한 번씩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Sounds great. Sounds good.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손으로 이렇게 하겠죠. That's a good idea. 그 다음에 I'd like that. I'd like that. 아, 그러니까 어떤 대화할 때는 이런 표정과 손이랄지 몸이랄지 하는 것도 어떤 제스처들이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sounds great. 이렇게. Sounds good. Sounds great.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I'd like that. I'd like that. 이런 식으로 제스처까지도 따라서 하면 정말 완벽한 영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리스닝인데 리스닝은 앞에서 온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일부를 변했죠. 블라블라 일부를 변했는데 문장을 다 보고 주커니 할 수도 있고 이제 문장을 보지 않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제가 외웠으니까 그것을 넣어가면서 또는 대체시켜가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같으면 이제 Charlie 뭐 그다음에 뭐였습니까? I'd like you 그다음에 to meet my roommate Richard 그렇죠? My roommate Richard Charlie I'd like you to meet my roommate 될 수 있고 또 classmate 될 수 있고 my cousin 될 수 있고 뭐 앞에서 여러 가지 블라블라를 대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한번 넣어갖고 이렇게 문장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 같이 공부한 사람 공부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한번 읽어보고 자기가 들어가면서 배운 것들을 갖다가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Hello, Richard 그랬죠? It's nice to meet you. I'm Amy's brother Charlie. 그랬죠? I'm Amy's brother Charlie.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Hi Charlie. I'm very pleased to meet you. 그랬죠? I'm very pleased to meet you. Amy has told me about you. 그러니까 Amy has told me all about you.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그러니까 애미가, well, now that you've finally met, why don't we sit down and have a coffee? 그러니까 sounds great. Sounds great. 됐죠? 이걸 혼자 할 때는 뭐 앞에 선 것들을 갖다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이나 셋이 할 때는 그 역할을 나눠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입과 귀에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 다이알로그 내용을 이해를 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reason and answer 이걸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라는 거 이것은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장문에 해당하죠. 영장문인데 그런 영장문이 이 다이알로그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 또는 문구를 사용해서 좀 더 간편하게 하면은 쉽게 할 수도 있죠. 첫 번째 다섯 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은 What does Amy do? Amy가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죠. What does Amy do at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얘기할 때 처음에 Amy가 뭘 했습니까? Amy가 뭘 했는가요? Amy introduced Richard to Charlie. 예. 리차드를 찰리한테 소개시켰죠? Amy introduced 또는 Amy introduced Richard to Charlie 이런 식으로 소개시켰다 볼 수 있죠. How is Richard connected to Amy? 리차드는 에이미하고 어떤 관계냐? 리차드는 에이미하고 친구죠. Classmate, roommate 뭐 리차드는 How is Charlie related to Amy? 에이미하고 찰리하고 관계는 Charlie is Amy's brother. Amy의 남동생이죠, Charlie. Amy's brother. Amy is Charlie's sister. Amy is Charlie's sister. 그 다음에, What do Charlie and Richard both say about Amy? Charlie나 Richard가 Amy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Amy가 Charlie나 Richard에 대해서 다 뭐 이것저것 자꾸 얘기를 했다고 말하죠. Amy has told about you 또는 Amy has told all about you 너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얘기를 했어 그 말이죠. What are Amy, Charlie and Richard going to do now? 이제 다 소개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Why don't we sit down? 앉자고 그랬죠? They'll sit down. 그들은 앉아가지고 And have a cup of coffee. 커피를 마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앞에 그, 다이아로그를 다 이해하면은 이걸 답변하기가 좀 쉽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실랍니까? What does Amy do at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대화 초기에 에이미가 한 것은 뭡니까? She introduced Richard to Charlie. How is Richard connected to Amy? 에이미하고 리차드 관계는 friend예요. 사실은 friend, classmate, roommate. 예. Charlie relate to Amy 이것은 Charlie's Amy, Amy's brother. Charlie's Amy's brother. Amy is Charlie's sister. What do Charlie and Richard both say about Amy? Amy told me about you quite a lot. Amy told all about you. What are Amy, Charlie, and Richard going to do? They are going to do. They are going to do. They will, 그 말이죠. They are going to do. They are going to do. Sit down and have a cup of coffee.그럼 이게 이제 비슷한 다이아로그 비슷한 그런 문장의 그런 형태고 몇 개를 좀 펴놓았으니까 거기다 적절한 것을 갖다 한번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서 정지를 시켜놓고 여러분이 이 밑줄 친데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를 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 생각이 끝났으면은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Hi, Janice. Janice, come on in. Come on in은 come in. Come in을 갖다가 come on in. 와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를 갖다가 come in 하지 않고 come on in. 와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는 게 come on in. 들어와. 이리 들어와. 그 말입니다. Hi, Janice. Come on in. 그러니까 Janice가 thanks. 그러니까 여러분이 Have you met my roommate before?
누구 룸메이트를 소개시키려고 그러죠. 룸메이트가 뭐 제니스가 되건 뭐 또는 아 리차드가 되건 찰리가 되건 에이미가 되건 Have you met my roommate before? 내 룸메이트 그 전에 만나본 적 있어? 그러면 제니스가 Yes 그러든지 Yes 또는 No No I haven't met your roommate before. Yes. Yes, I met him before. Yes, I met him befor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 I'd like to meet 누구? Richard. 근데 사람 이름을 부르겠죠? Janice, I'd like to meet you. Richard, I'd like to meet you. Janice,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Nick을 했는 겁니다. Nick을 했으니까 Janice 부르겠죠? Janice, I'd like to meet you, Nick. I'd like to meet you, Nick. Nick을 한번 만나봐. Nick을 소개시켜줄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roommate는 이제 소개시켜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Nick을 소개시켜주니까 Nice to meet you, 그러죠. Nice to meet you. I have heard a lot of 뭐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말이죠. 예, 밑에 보면 lot of nice thing about you. 너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 나쁜 얘기. 너 험담했으면은 I have heard a lot of bad thing about you. 너에 대해서 뒷담화 많이 들었어. 나쁜 소리 많이 들었어. 예, 그 이제 농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겠지만 진짜 소개할 때는 nice thing이겠죠. I've heard about a lot of nice thing about you. 또는 I have heard a lot about you. Of good thing, bad thing 아니라 이제 lot about you. 또는 all about you 그랬죠. I've heard a lot of about nice thing about you. 그러고 이제 이름을 부르면 되죠. 뭐 닉이든지 뭐 제니스든지 누구도 이름을 부르면 되겠죠. Let's go study. 자, 우리 공부하러 가자. Let's go study. 우리 공부하러 가자. Let's go study. 공부하러 가자.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Sounds great. 왜시라고 그랬죠? Sounds great. Sounds good. I liked it. That's a good idea. I liked it. Sounds great. Sounds good.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다이얼로그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자기가 그 블라블라를 갖다가 대신 집어넣어서 이런 문장들을 갖다 완성할 수 있어야 완전한 회화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상으로 누구 사람들한테 서로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Making Introduction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그냥 쭉 하니 듣는 데는 뭐 한 시간 정도가 걸릴지 모르지만 필요할 때 정지를 시켜놓고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하고 다시 계속을 하고 안 될 때는 다시 반복해서 그 부분을 반복해서 들으면 되니까요. 그럼 이걸 하나를 가지고 2시간을 할 수도 있고 3시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오늘 일부 하고 내일 일부 하고 이렇게 시간을 컨텐츠가 길으면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사이버 교육의 장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인터넷 접속만 되면은 자기가 언제든지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이버 교육의 장점을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은 영어 회화를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무료로 한 거의 100개의 강좌를 지금 제작을 해서 올리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한 100개 정도가 조금 만들어지면 모두 유튜브에 다 공짜로 무료로 다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조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www.koreacyberstudy.com 이게 제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정리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순서대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도록 쭉 하니 그 내용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링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갖다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클릭하면은 유튜브에 연결이 돼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리하게 영어 회화를 이번에 마스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학습의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